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전통적으로 그 내려오는 그런 대합 저큰 조개에다가 소고기하고 조갯살을 다져놓고 마늘 생강 넣고 양념해서 이렇게 쪄내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치즈를 얹어도 좋은데 이건 오늘은 전통 방식으로 계란 녹말 이렇게 입힌 다음에 그 위에다 계란물을 얹어서 이렇게 쪄냈어요. 원래는 이렇게 요새 애들은 계란물보다는 이렇게 계란물보다는 치즈를 얹은 걸더 좋아하죠. 근데 이제 오늘은 설 명절이 오르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친정 어머니께서 하시던 방식으로 전부 원래는 조개찜이었어요. 조개 사례하고 소고기하고 다져서 여러 가지 양념 넣고 한데 오늘은 이제 냉이 건강식으로 전복도 듬뿍 넣고 또 소고기도 넣고 냉이도 넣고 여러 가지 양파 다져 놓고 그렇게 머위도 좀 종종 썰어 놓고 건강에 좋은 모든 식재료를 다양하게 넣어서 이 계란물 입혀서 쪄낸 거예요. 근데 평상시에는 여기다가 치즈를 얹으면 더 맛있어요.